고민이 있는데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 사연 보내시면 여러분의 카톡에도 대신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2충들입니다. 저는 20살 여잰데요. 1살 여자 남친이랑 헤어진 지 두 달이 되었는데 제가 사귈 때 15만 원 빌려준 걸 아직도 안 갚아서 시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 소중한 돈이고 남친이 헌팅하다가 몇 번을 걸려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죄책감도 없는 상태에서 돈까지 안 갚으니 계속 속병이 나더라고요. 돈 갚으라고 톡을 보냈었는데 일시하고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었어요. 사귈 때도 다정한 거랑은 거리가 멀게 저한테 굉장히 막하고 그랬던 건 상처였는데 헤어질 때도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안 좋은 추억만 남기는 남친이네요. 모든 부분에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드려요. 아이고 남친한테 보냈던 건가 봐요. 땡땡아 잘 지내고 있어? 전화 계속 안 받길래 카톡까지 남겨. 우리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빌려간 돈은 갚아야 하지 않아? 우리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연락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피한 거 좀 아닌 아 이거는 답장이 안 올 수도 있겠네? 이거는 어그로를 끌어서 답장을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돈 받는 거 같은 경우는? 돈을 한번 받아볼게요. 돈 받는 거 잘 안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이 지금 돈을 안 갖고 있어요. 인증 완료 버튼 좀 부탁드릴게요. 바빠 일단 보내고 답장 안 오면 좀 이따 보이스톡 한번 걸어볼게요. 5분 안에 안 오면 고속장이나 기프티콘 이미지로 어그로 끄는 건 힘들까요? 답장 안 오면 한번 써볼게요. 돈을 빌려왔으면 돈을 갚아야지. 연락이라도 받던지 한번 할 말 있어서 카톡해서 답장 줘까지 하나 더 보낼게요. 송금 확인 부탁드려요 주는 이유. 아 시청자분 차단당인 확인해서 인스타 DM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봐주세요. 준이 시청자님도 안 그래도 방금 방송 때문에 송금부터 확인해봤는데 차단 아니라고요? 이 정도면 보통 한 걸어봐요. 바로 그럼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받는데? 한 번 더! 채무자는 두 번 갑니다. 비슷한 경험 있는데 더 치트 등록하니까 10초 만에 전화 왔어요. 아 사기꾼 어플에 이 사람 등록하라고? 거리두기 풀려서 클럽 가 있는 듯 쿠쿠. 헌팅하러 갔나? 야 일단 미리 보기 방지용으로 어그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지만데 우리 헤어지게 된 이유도 기분이 안 좋은데 너가 돈까지 안 갚으니 나도 이 방법밖에 쓸 수가 없네. 점점점 돈 갚아. 여기까지밖에 안 빠지죠? 이건 바로 돈 갚아 보여주는 겁니다. 여친한테 지금 연락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걸 안 본다? 고소장 사진은 어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일부러 카톡 안 보는 것 같은데 전화도 연락 안 받고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서 나도 이 방법 없었어. 하고 바로 고소장 사진 어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면 시겁하죠. 이것도 안 통한다. 더 싼 어그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여기서 해결이 되거든요. 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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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도망가도 안 했습니다. 아니 키키키 이제 와서 뭘 갚으래? 헤어졌으면 끝이지 이러고 있네. 내 돈 내가 받겠다. 1년 후 10년 후 갚을 때까지 갚으러 가는 거지. 더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 바로 15만 원 보내. 나한테 돈 달라 할 만큼 돈 없어. 키키 연상이면서 왜 그래 누나 쪼잔하게? 왜? 돈이 어딨어. 돈 하나도 없쥬. 나도?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도 이렇게 돈 없다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려나? 그 전 여친이 만만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좋게 해준 것도 아니고 너가 돈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갚지도 않고 우리 마무리는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바로 돈 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돈 보내. 그래 좋게 해준 것도 아니고 이미 헤어졌는데 키키키 연상이면서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싶어요? 우리 손 말투가 왜 이래? 되게 공격적이야. 일부러 좀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이라 그랬나? 구질구질한 게 뭔데?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헤어지고 돈 안 갚는 너보다는 낫다.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시비를 걸면서 지금 싸움을 일으켜갖고 이거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마인드도 잘못됐죠. 마음씨도 완전 잘못됐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키키키 연하 만나면서 그 정도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워 그게? 너무 쪼잔하다 진짜 누나. 그럼 연하 못 만나? 아니 돈 달라고 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시작부터 시비 걸고 있네?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나이 언급하면서 연상이면 당연히 그 정도 돈 써야 되고 돈 빌린 다음에 당연히 못 갚으면 당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하가 벼슬이니 키키키키키니도 언젠가 늙어 키키키키. 이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처음부터 일부러 시비 거는 말투로 싸움 일으켜서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돈 쪄버려서 안 갚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돈 갚아. 돈 갚을 때까지 우는 밤 샌다. 말 그대로 빌려달라 하니까 내가 빌려준 거지. 내가 너한테 기부했니? 돈 갚아. 너 그런 식이면 앞으로 연상 못 만나. 돈 갚아. 누나 안 갚아 싫롱? 싫롱?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돈을 자기가 빌려가놓고 갚으라니까 싫롱? 나한테 사귈 때 잘해준 것도 없잖아. 그거 이걸로 퉁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더치트 살꾼 어플에 너 이름이나 연락처 등록해놓기 전에 시비 걸지 말고 돈 갚아. 그리고 너는 헌팅을 하다가 여러 번 걸려서 헤어져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양심이 안 찔리니? 돈 갚아. 연상이랑 연하랑 돈 갚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돈 갚아. 말을 이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시비를 거네? 돈 갚아. 할 말 없으니까 헌팅하다 걸려놓고 나보고 잘해준 거 없다네? 어이없다. 돈 갚아. 어? 하 죽게! 죽게 나왔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 보자?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야. 너한테 밤새게. 돈 갚아. 법원에서 보기 전에 돈 갚아. 너랑 대화 하나도 안 되는데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계속 같은 말 하지마. 돈 갚아. 100년 후에 죽거면 100년 후 이자 계산해서 이자 지금 내놔. 아니면 돈 갚아. 할 수 있을 만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20만원 안 갚아서 고소해 검찰청 출석해 합의한 글 봤습니다. 안 갚아 못 줘. 돈 좀 그만해? 그만하기 싫어. 돈 갚아. 업소 안 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자꾸 헤어졌는데 달리. 야 아니 30만원 중에 20만원만 갚으라고 구라쳐서 15만원인 거 실토하게 만들고 확실한 증거 남겨요. 30만원 중에 20만원만 갚아줘. 10만원 깎아줄게. 돈 갚아. 20만원만 갚아. 15만원 빌려갔다는 증거 일단 좀 남겨놓고요. 너무 진짜 찌질하다 이제 안쓰러워진다? 아니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그냥. 진짜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제발 한 번만 한 달만 봐주면 될까? 내가 한 달 뒤에 꼭 줄게. 이렇게 빌어도 모자라 지금 막무가내로 나가야겠다. 이러면 저희도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뭔 소리야 뭔 20만원이야? 15만원이라는 단어 나오게 좀 유도를 살짝 해보고 바로 그냥 좀 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질 끌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공격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돈 갚아. 뭐 30만원이야 키키키 15만원 줘놓고 뭐 진짜 나요. 예! 15만원 증거 바로 남겨졌고요. 그래 맞아 15만원인데 너가 발뺌할까봐 증거 남겨놨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돈이 부족하다고 잃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안 갚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지금 돈 안 갚으면 신고한다. 이건 진짜 신고해야 돼. 이런 거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잠이 오시겠어요? 캡처? 캡처 바로 캡처놓고요. 혹시나 지울 수도 있으니까. 누나 불쌍하다 진짜. 그 꺾어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와서 지지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경찰이 전화해서 수사관이 돈 갚으라고 말했는데도 안 갚으면 고소장 접수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요. 신고하는 뉘앙스를 좀 풍길게요. 이 사람 장난인 줄 아네. 좀 잊어. 나도 좀 설마 나 못 잊어서 돈 이야기 꺼내서 나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런 거야? 잠깐만 여기 말리지 않고! 장난 아닌데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 바로 할게. 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고하고 있는 캡처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찰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야 진짜 개여만해. 어 이거 또 이런! 야 계속 보내 이런 진짜! 와 또 보내! 강경하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 장난인 줄 아네 진짜로? 5억이나 보내. 돈을 빌려줬더니 저걸 조롱을 하고 있어. 고맙다고 해도 모자라파네? 자 온라인 접수, 경찰서 방문, 조사, 종결 과정까지 지금 다 보냈고요. 그 다음 과정 신고하는 사이트 들어간 것까지 보내고 그냥 친구 아니고 진짜 신고 중이니까 서로 얼굴 불찍지 않으면 야 지금 5원 또 보내. 야 금액이 바뀌었는데 지금 1원에서 5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어 지금 또 보냈어 지금 뭐야 이거! 시청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신고는 좀 그런데 큰돈이 아니라? 아니 시청자분 말 들어보세요. 이놈 자석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나?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나? 자기가 헤어진 이후에 대한 반성이 있나? 큰돈이고 작은돈이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 태도로 보세요 시청자분. 빌려간 채무자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그럼 일단 다음 것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진행되고 있는 거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난친 거 알고 진짜 신고 중이니까 서로 얼굴 붙이고 싶지 않으면 그만 조롱하고 돈 한꺼번에 보내. 고소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나도 더 이상 기회 못 줘. 기회 주는 거니까 마지막 페이지야. 장난 그만치고 이제 돈 한꺼번에 보내. 장난친 거 알고 진짜 돈 보내는 중이니까 서로 얼굴 붙이고 싶지 않으면 그만 조롱하고 100년만 기다려? 100년 후 못 보낼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런 식이면 나도 101년 후에 줄 거야? 정답은! 태도가 진짜 화나긴 하신다고요? 화나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진짜 얼마나 쓰러져야 될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 보내라! 진짜 10원으로 들어왔어! 20원! 35원? 다 100원 맞췄다 오늘 후 100원이나 갚았다? 아니 신고하세요 이거 진짜! 청자분 말씀 좀 해주세요! 방법 바꾸라고? 방법 바꿀게요. 열받는데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신고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못 받지 이거를. 아직도 자기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나봐.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방법 좀 바꿀게요 그러면. 무조건 1번이라고 더 적을 것도 없다고? 유튜브 박제 중이니까 서로 얼굴 붙이고 싶지 않으면 그만 조롱하고 박제 100년 뒤에 죽기 전에 돈 갚아. 유튜브에 박제하는 과정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된 지 얼마 안 돼서 신고에 대한 무서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힘을 합치면은 오히려 신고보다 더 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하는 과정 좀 보낼게요 일단은.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이런 식이면 신고 유튜브 박제까지 할 테니까 서로 얼굴 붙이고 싶지 않으면 그만 조롱하고 박제 100년 뒤에 그냥 돈 갚아. 박제 중 다음부터 과정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유튜버 준우 검색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과정 박제 중. 박제 중 또 보내고. 어? 일단 말하셨네? 방송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방송까지야 그거?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이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대신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 유튜버 준우라고 하는데요. 헌팅하다가 몇 번이나 걸려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돈까지 안 갚는다고 병원을 갚는다고 하셔서 제가 돈 대신 받아들이고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태한 줄 알고 돈 좀 갚으세요. 저희가 상황 다 들었고 아까 사연에서 시청자분이 전화를 몇 번 걸었던 거 카톡도 보냈던 거 다 저희가 들었는데 연락도 제대로 안 되시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도 좀 조롱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깎고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받게 됐는데 돈을 좀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키키 누나도 모르고 잘했다고 나만 나쁜 놈 만드네 진짜 소름 돋는다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마세요. 전남자 친구분 저희가 지금 장난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고 저희 진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 자 200원 더? 진지한데요? 전남자 친구분 15만원 없으세요? 15만원 갚으세요. 전남자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창피한데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건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돈을 빌려가놓고 안 갚으세요? 오늘 갚으셔야죠. 저희가 지금 고소를 하려다가 쾌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청자분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사람한테 막 조롱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되돌아와요. 채팅 머저리 빠르냐고요? 전남자 친구분 하는 행동이 몰라 열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채팅을 막 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잘못했어요. 님들이 이런 식 들어도 돈 될 듯. 돈 안 갚는 거 되게 큰일인 건 알고 계세요? 성인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없으신가 본데 고소는 뭐 고소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소를 당하시는 입장이라서 제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말이 통용이 안 됩니다. 좀 반성을 하시고 사과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보다 열받아서 이렇게 방송까지 까게 되는데 이건 정말 아니죠. 진짜 그래도 사귀었던 사이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게 하고 싶어? 오! 그만 조롱하세요. 돈 다 받을 때까지 이거 안 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단한다? 그럼 내 방송용 카톡 아이디 제 본 카톡 아이디로 계속 연락드리고 그것도 차단한다? 그럼 저 15,000명 카톡 다 빌려서 오늘 돈 다 받을 때까지 평생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주신다고요? 저도 100년 동안 방송이랑 카톡 안 끄고 계속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돈 갚으셔야죠. 에이 구질구질하게 전세금 돈 빌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100원씩 보내면서 저희도 조롱하시고 돈 빌렸으면 나야죠. 예? 100년 동안 카톡 갑니다. 100원씩 안 보낼까요? 알아서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으시고요. 111원. 자 지금 얼마 받았는지 계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가 100원이었고 150원, 200원, 300원, 500원, 611원, 722원, 100만원 빼기 722원 149,278원 남으셨습니다. 100원씩 운이로 되는데 아 보낼 때까지 방송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맡은 일에 책임은 놔야 하기 때문이죠. 야 이거 100원씩 갚으려면 몇 번 보내야 되지? 잠깐만 149,278원 나누기 네 1492번 100원씩 1492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씩 보냈어요! 1492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화이팅! 100년 후에는 안 돼. 그럼 100년 동안 방송을 못 보는데 100원!
또 1490. 어, 1490번 남았어. 쓴다. 1490번만 파이팅. 아니 근데 님이 뭔데 우리 사이에 있던 일을 그래요? 저는 고민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시작을 했으면 얼마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거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밤새고 합니다. 18원. 722원에 100원 두 번 보내셨죠? 200원, 18원, 100원 받았고요. 100원 하면 지금 얼마야? 1040원. 48,960원 남았습니다. 돈 보냈어요. 여친인데 여친 이런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살면서 밥만 먹나요? 와, 여러분 이 사람 말한 거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밥만 먹나요? 사람을 밥에다가 음식에 비유하는 모습. 148,820원 남았습니다. 사람을 밥에 비유 대단하십니다. 전 남친분은 어떤 음식이신가요? 빨리 보냈어요. 바로 받게 해야 돼. 송금 취소하면 못 받아요. 유호 나중에 귀찮으니 신청자님 바로 받아요. 청자분 뭐 일단 저것들 좀 받아주세요. 대구 밖에 아니라 148,942원 남으셨고요. 신청자님 고소 진행하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제이님 변호사시면 인스타 DM 좀 부탁드릴게요. 청자분 고소도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전남친구분 재방송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변호사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넘어가셔갖고 변호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바로 다이렉트로다가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있으시면 바로 변호사님 연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자는 건지 안 쪽팔려? 돈 안 가는 게 더 쪽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100원씩 지금 1,000원 정도 갚으셨는데 지갑에 많이 돈이 없으신가 봐요. 하지만 저희는 방송 안 끄죠. 받을 때까지 계속 방송합니다. 변호사님 계시면은 인스타 DM 좀 부탁드릴게요. 오, 아직도 100원 보내고 계신데 지금 1,200원 갚으셨네요. 148,842원 남으셨습니다. 현직 변호사님 벌써 한번 연락 왔고요. 인스타로 받았기 때문에 본 계정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위에 이름이 실제로 변호사님으로 돼 있으세요. 자, 변호사님 두 명 연락 왔고요.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 분들 인증도 같이 해주세요. 이것만 보내면 저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증 가능하신 분들 명함에 이름이랑 연락처 같은 거 좀 가리고 눈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하자 진짜. 누나 나중에 쪽팔려 죽어. 에이 그 15만원 그냥 주고 빨리 끝냅시다. 이제까지예요 이거. 15만원 없으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돈 안 갚는다? 저는 바로 고소 때립니다. 저랑 뭐 사귀었던 사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런 밖에 완료 이거. 오 속도 빨라졌네. 인증 받고 있습니다. 친구분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증 완입니다. 어휴 지금도 가슴 팡팡 치는 중. 이자도 몇백 원이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보다가 이렇게 빡쳐서 보내기 처음이네요. 전남친구분 뭐 지금 5원 보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님 빡치셨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빡치셨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잖아 누나.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린다고요. 두 번째 변호사님 인증 왔고요. 신분증 보이시죠? 포장 대신 써드리고 내용 증명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왔고요. 계속 모이고 있는데 대한 변호사 앞에 안 보이세요? 변호사님이랑 단톡방에서 얘기하실래요? 거기서도 6원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신청자님 저도 고소 반대했는데 저 자식은 해야 할 듯. 지금 다들 도와줄 때 하세요. 변호사님들 빨리 DM 좀 더 부탁드릴게요. 다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6원 보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 남았지? 잠깐만 1 빼고 2원 빼고 3원 빼고 4원 빼고 5원 빼고 6원 빼면 148,800원 121원 148,821원 남으셨습니다. 오! 148,821원. 자 일단 빨리 밖에 눌러주시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까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사실 늦은감이 아쉽긴 하네요 하면서 밖에 완료까지 나이스! 돈 빌리면 잘 갚아주세요. 전남친구분 용문 끝나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게 돈 많은 게 쉽지 않네요. 변호사님 빡쳐갖고 거기에 좀 반응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강강이 약간 아닌가. 변호사님이 박수 쳐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랑 명예훼손 플러스 묘욕죄 성립도 걸겠습니다.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감사해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도 막 나가는 거 보고 덕분에 돈 받는 것도. 시청자분 근데 이거는 세게 나갈 때 세게 나갈 줄 아셔야지.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좀 착한 거를 저 사람이 알고 있어서 저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 아무리 전 남친이라도